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오늘의 강의는요. 연주곡을 잘하기 위한 연습 순서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. 우리가 이제 악보, 연주곡을 잘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연습을 그냥 계속 연주곡을 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기본기를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아니면 어떤 기교를 더 많이 이게 사용하셔서 연주곡을 잘하게 하려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연습이 있는데요.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, 그리고 또 이렇게 반주기만 계속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, 또 악보만 보고 막 연습하시는 분들도 있고, 굉장히 여러의 분류의 사람들이 계신데, 연주곡을 잘하기 위해서는요. 반주기가 있으셔도 먼저 악보로 종이로 된 악보로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? 반주기에서는 내가 이 공간에다가 숨을 쉬어야지. 그리고 이런 공간에다가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? 어떤 메모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. 뭐할수 있는 반주기가 또 있을 수 있어도 종이로 된 악보로 먼저 내가 확실히 익히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박자나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 나서 반주기를 보고서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반주기만 계속 보고서 만약에 연습을 한다면, 물론 연습을 열심히 또 체계적으로 나눠서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또 잘하실 수 있겠지만, 종이로 된 악보로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, 내가 이제 반주기는 말 그대로 내가 연습한 악보, 내가 연습한 연주곡, 을 내가 완벽하게 연주하고 나서 반주를 통해서 내가 연주를 하는 거지, 그 반주기가 어떠한 메인적으로 이렇게 돼서는 실력 향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주기로 또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, 더 효과적으로 빨리 연주곡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종이로 된 연주곡 종이로 된 악보를 가지고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면 종이로 된 악보를 가지고 어떤 연습을 해야 될 것인가? 종이로 된 악보로 그냥 기본적인 걸로만 말씀을 드리면, 먼저 내가 숨을 좀 어디서 쉬어야 될지, 그 다음에 이 악보에 대해서 개명창 연습해 주시고, 그 다음에 어떤 박자,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나눠서 부분적으로 좀 연습을 해 주시고, 그래서 내가 이 노래가 완벽하게 나의 노래가 되었다 했을 때,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반주기를 보고서 하는데, 어떤 반주기를 그냥 틀어놓고, 그 반주기에서 나오는 악보를 보면 또 새롭고, 뭔가 또 다른 악보 같아가지고 또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반주기에는 이렇게 바가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바를 의지하게 되는데, 그 바는 나중에 내가 이 곡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나서 반주기를 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연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, 여러분들께서 종이로 된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하시고, 그 다음에 반주기를 보면서 연주하시는 이러한 습관이 습관화되면 훨씬 더 연주곡을 잘하는 방법이지 않을까, 이런 생각에 오늘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. 여러분들께서, 물론 어떤 이 방법도 좋고 저 방법도 다 좋아요. 하지만 제가 조금 더 효과적인, 조금 더 효과적인 연습을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,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, 이 강의를 보시고서 조금 더 나아진 색소폰 실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. 여러분께서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, 구독하기와 알람 버튼을 좀꼭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께서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